아무것도 없이 GTA5를 시작한 당신. 맵은 엄청나게 크고 시민차를 빼서 달려봤자 진짜 느려. 방금 뭐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매머드 도도. 먼저 방향키 위쪽을 누르시고 인터넷 들어가신 다음에 여행민도서 여기서 바로 엘리타스 들어가시면 돼요. 보시면은 4인승의 비행기를 무려 0달러에 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 차고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구매 클릭, 핸드폰 꺼내고 연락처, 여기서 페가수스 비행기 탭에서 도도 200달러가 필요해요. 아, 완전 공천 아니구만. 그렇다면 저의 비행기를 저 멀리 소환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비행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로 힘들었어요. 보시면은 프로펠러가 달린 경비행기죠. 앞쪽을 보시면 세 개의 날개가 강력한 힘으로 돌아가요. 밑에 보시면 여기에 배기구가 달려있군요. 되게 신기해요. 부드러우면서도 뒤쪽으로 쭉 뻗은 이 라인, 뒤쪽 꼬리 날개는 상당히 튼튼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 비행기만의 특징이 있는데 얘는 산도 갈 수 있고 물도 갈 수 있고 땅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어요. 다음에는 제가 내부를 한번 볼게요. 먼저 앞쪽에 시트가 이렇게 두 개, 그리고 뒤쪽에도 공간이 꽤 있어요. 제가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방금 뭐 한 거죠? 보시면은 머리를 긁는 건가 그냥? 이 비행기가 4인승이거든요? 제가 한번 비행기에 4명을 태워볼게요. 먼저 이쪽에 운전석, 그래 조종석, 그리고 옆에 하이어먼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이제 올라가셔야죠. 아이 잠시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 안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 안 불편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날아볼게요. 출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핸들로 확 한번 돌려볼게요. 이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핸들을 돌리시면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굿바이. 제가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오우, 속도가 꽤 빠르군요. 30마일 돌파, 40마일 돌파, 50마일 돌파. 그렇다면 이제 슬슬 한번 날아볼게요. 와, 순식간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비행기 자체가 힘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에요. 약해요. 지금 보시면 대략 한 103마일 정도 나오는군요. 이 마일이 어디지? 여러분들 확실히 자동차보다 비행기가 편해요. 도시 밑을 내려다보면은 이렇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말씀 안 드렸군요. 여기서 G키를 누르시면은 랜딩 기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제가 선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왼쪽으로. 뭔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잘 돌아가요. 이번에는 제가 오프레스 MK2의 미사일을 피해볼게요. 자자자자. 자자,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들린다. 아이쿠! 아이쿠! 한 발 버텼어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지금 여기 연기가 나고 있거든요. 안 돼! 안 돼! 두 발. 오프레스 MK2 미사일 두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비행기를 한번 착륙시켜볼게요. 랜딩 기어를 꼭 내리셔야 됩니다. G키를 눌러서. 만약에 랜딩 기어를 내리지 않고 착륙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출발. 어떻게 착지는 돼요. 대신 여기서 단점. G키를 누르면은 바퀴가 안 올라가요. 프로펠러 돌리고 출발하트. 바퀴가 없으니까 날지를 못해요. 지금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거는. 따라서 평소에 바퀴를 잘 내리는 습관이 길러야 됩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제가 물 위에다가 착륙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착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와, 카누 아시는구나. 여러분들 다시 갈게요. 비행기가 생각보다 약해요. 살살 살살 살살. 그렇지! 나이샷!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물 위에 착륙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살을 가르면서 바다 위를 달릴 수도 있습니다. 굳이 하늘을 달 필요는 없죠. 이것도 감성이라고요. 여러분들 타면은 오프로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시브리즈, 파이로, 그리고 툴라가 참전했습니다. 출발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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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나시면 안 되고요. 바퀴만 여기서 가야 돼요. 바퀴만 보시면은 시브리즈가 상당히 빨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2등이 아니라 조금 느려요. 저 사람들 지금까지 진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그리고 툴라도 저보다 빠릅니다. 안 돼! 힘을 내! 힘을 내! 제가 지금 거의 꼴찌예요. 진짜 확정 꼴찌입니다. 이번에는 내리막길을 볼게요. 이쪽으로 내리막길 스타트. 웬? 나무 같은 거 조심하세요. 날개 같은 거 걸리는 순간 바로 사망해요. 이쪽으로. 나이샷. 나무 걸리면 안 돼요. 나무 걸리면 안 돼. 나무 걸리면 안 돼. 운전 잘하시고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에는 항공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버킹엄 룩스로 디럭스, 버킹엄 파이로, 버킹엄 알파, LF22 스타일링, 타이탄이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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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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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렇게 느려 이거? 지금 아직 출발을 못하고 있어요. 출발하트! 저기 누군가 지금 연기가 났고요. 글라이더 뭐야 저거? 어디부터 있었지? 지금 1등 누구죠? 제가 타이탄보다 빠르군요. 자, 1등은 알파. 다음에는 충돌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동식 작전본부를 타고서 저 비행기를 들이받아 보겠습니다. 출발하트! 갑시다, 빵빵! 준비하시고 하이어만 갔습니다. 나이스 샷! 그렇지! 여러분들 모두 꽉 잡으세요. 천천히 출발할 거니까. 자, 꽉 잡으시고 천천히 출발, 천천히. 오마이갓, 안 돼! 갑시다, 화이팅! 이 정도는 안 날아가죠? 이 정도는? 와우 마이 갓!
안돼! 안돼! 여러분들 제가 이게 프로펠러에 한번 갈려볼게요. 손을 한번 대보겠습니다. 아이 제 캐릭터가 피하는군요. 에? 자 준비하시고 아 시작은! 제가 저거너츠를 갈아볼게요. 과연? 나이스샷! 굿! 여러분들 그 강력한 저거너츠가 한 방에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RC카를 타고서 한번 갈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뭐라라? 봐봐. 아무런 데미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에는 드론을 한번 갈아볼게요. 과연? 과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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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론이 갈렸습니다. 어디갔죠? 프로펠러에다가 점착 폭탄을 하나. 아 지금 전폭 하나가 돌고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전폭이 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해변가로 가볼게요. 보시면 시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갈리지가 않네. 그렇다면 이제 도도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한 번쯤 타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렇다면 스팅이었습니다.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chip on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 pain, can't stop this. I'ma steal everybody's lane, call it shoplift. Sick of hearing everyone complain when they thoughtless. Taste the pain, it's like candy canes. It makes me go change into a better frame, into a better name. Society's insane, we all live for fame, yeah.